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distance. 거리는 is a reliable indicator.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뭐에 관해서?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strangers. 낯선 사람은 더 멀리 서 있을 겁니다. 뭐보다? 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 여기 딱 있으면 낯선 사람. 지인. 이게 얘가 나를 기준해서 좀 더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적이든 그냥 뭐 물리적이든 간에 이게 심리적인 게 더 낫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인은 친구보다 더 멀리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친구. 됐죠? 그 다음에 친구는 로맨틱한 파트너, 러브. 이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친구가 더 좋은데요. 글대로 따라가라. 물론 때때로 이러한 규칙들이 위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글대로 갈게요. 자, recall the last time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전체가 낯선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네가 20층으로 타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있는데 20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사람들이 겁나게 많은 상황에 빽빽빽빽빽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the third in life experience. 자, 그러면은 뭔가 빽빽히 들어선 이러한 경험은 no doubt, 의심할 것 없이 그 상황을 약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누가 좋다하겠습니까? 옆에 뭐 사람들이 뭐 푹신푹신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한 놈이 이상한 놈이지. 자, 그리고 이랬을 때에 당신의 물리적인 공간이 위반이 된 채로. 자, 이거 주어 동사 아닙니다. 윗 다음에 명사 다음에 PP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접속사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As your physical, 그 다음에 space, 그 다음에 현재 동사 집어넣을게요. Is violated.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신의 물리적 공간이 위배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는 낯선 사람 분명히 멀다 그랬잖아. 근데 낯선 사람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빽빽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have tried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 합니다.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지도 모른대요. 뭐 함으로써? By avoiding eye contact,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s,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도 있어요? 천장 지금 몇 층으로 바뀌는 건 그걸 보거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아까 말했던 하나의 비언어적인 경로 이런 것들을 줄이 가까움 이런 것들에서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이 사람은 보상할 수가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원하지 않은 가까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대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원하지 않은 보상이 뭐야? 근접성이지. 이런 근접성에 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대. 그럼 뭐야? 내 낯선 사람이 내 옆에서 빽빽하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내 시선이 딴 데 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거리는 멀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are talking with someone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Who is seated? 앉아있게 된 사람이야. 자, seated 요거 체크 잘하세요. 원래 이 sea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앉히다니까 주어가 누구를 앉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ed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좀 조심해주세요. is seated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seat로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seat는 비동사에 ed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어법 체크 잘 해놔라. 자, 그래서 몇 피트 정도 큰 테이블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지속적인 eye contact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feel, 느끼기에 uncomfortable 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앉아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이가 여기서 멀리서 얘기를 할 때보다도 얘가 갑자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르쳐준 뭐 1대1로 가르쳐준답시고 옆에 딱 앉아있는 상태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알겠나 하면서 눈 뜨고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한 상태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은 경동여고 진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복습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